오케이, 채빈이 통문자이네요. 채빈이 통문자 했는지 한번 볼까? 하나도 안 했. 오케이, 안 했네요. 마치고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에?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오케이, 그래서 tell의 뜻은? 말하다. to tell의 뜻은 몇 가지 될수 있는데? 네 가지. 네 가지, 뭐뭐뭐? 말하는 건 말하기 위하여 말해서. 오케이, 근데 do you like 뒤에 왔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컷.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길어봤자. It. 너 그거 좋아하니? Do you 너 like it? 그거 좋아하니? 두 가지 좋아하는지 물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쓰는 건 네. 사실은 하다시를 다른 시로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네. 오케이, 말하다였는데 첫 번째 뜻인 말하는 것이 되면 무슨 시로 바뀌었죠? 어떤? 무엇이란 질문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로 아하. 바뀐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말하기 말하기 위하여.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어찌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한이 됐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아니 어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어떤 시 시로 바뀐 거고요. 말해서 말해서면 무슨 시로 바뀐 거냐?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말해서 이야기를 말해서 기분이 좋았다. 어떤 오케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 왜가 두 개나 오케이, 이야기를 말해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왜 말이 좋아, 왜 기분이 좋았다고요? 이야기를 말해서 말해서. 됐습니까?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시간. 일단 어떤 시고. 시가 바뀌는 겁니다. to를 붙여서. 원래는 하다시였는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름시. 말하기 위하여. 왜? 말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하여 전화했다. 왜 전화했는데? 말하기 위하여.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거야.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건 시를 바꾸기 위한 거예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너무 작게 돼 있네. 오케이. Ca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그렇다면 지우고 뭐 써도 되니까 오, 너내 폰. 빨리빨리 합시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을 지우고 뭐라고 자세하게 써도 돼요. 다 했던 겁니다. 뭘까? 올 때마다 까먹네요. 너 이야기 말하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You like 우리말로 to 먼저 tell. 네가 말하는 것.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왜 이래 이거? 대박. 한자 한글 이상하게 쳐진다. 어쩔 수 만약 없네요. 우와 우와 다 쪼개지냐? 신기하다. 선생님 공간 차지 너무 심해요. 만약 네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된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After. 오프였나?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줘야 돼요? 한 20번 해줘야 돼요? 아하. 아, if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네. 그래서 대는 뭐 대신 왔다고요?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라고요? 원래 문장 말이에요? 예, 원래대로 하면. Then dream of. 아니 아니, yet. 자세한 문장이 뭐냐고요. 아, if you like.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dream of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Becoming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Becoming은 뭐로부터 왔고? 됐다. Okay. Become으로부터 왔고. Become의 뜻이 됐다. 되다라는 무슨 시다? 하다. 하다 시다.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는 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뭐하고 뭐 되는 중인 되는 것 되는 중인 되는 것 자 마찬가지 하다시에 이렇게 ing 붙이는 것도 가만 보니까 하다시를 다른 시로 쓰려고 하는 거네요 네 되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시예요? 아니요 어떤 어떤 되고 있는 중인 어떤 시로 바뀐 거고요? 되는 것이란 뜻이 됐을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름 시로 바뀐 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근데 dream of란 말 뒤에 왔으니까 여기 두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다? 이름 시 오케이 되는 것 그렇다면 becoming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거 it Okay, then dream of it. Yet. 됐습니까? Ye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JK Rowling liked to do so. Did 어디가? Okay, 뭐? Did liked. 아, 오, 미안. Okay. 자, 그러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 지우고 뭐 써도 돼요? 우리말로 먼저 해보세요. 이야기들 여기 내가 자 채비나 봐. 예. 나랑 얼마나 수업을 했는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좀 우리말로 먼저 바꿔보란 얘기 아니겠니? 맞아. 오케이. JK 롤링은 이야기 말하기와 이야기 쓰기를 좋아했다니까. JK 롤링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Okay, 한번 길어봤자. It. Okay, 그걸 좋아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에? 잠. What? What did J.K. Rowling like? Okay.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J.K. 롤링은 뭘 좋아했었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J.K. Rowling like? What did J.K. Rowling like? 라고 물어봤더니 J.K. Rowling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오케이. 그래서 J.K. Rowling은 뭐가 됐어요? 작가가 되었대지만 네. J.K. Rowling은 안만 길어봤자 She 여자죠. 그래서 이제부터 She가 나옵니다. 해리포터. 오케이, 해리포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she writ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she did.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아이고. She told stories. 아이고. As
스토리즈 왜 있어요? 아 스토리즈구나. For her sisters and the friends. 오케이 그래서 told stories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우리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 뜻이 뭐야? told stories 얘 뜻이 이야기들을 말해주었다 라는 말이죠? 예. 이야기들을 말해주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What? 우리말 질문은? 아 자꾸 헷갈리네. 그녀는 뭘 이야기해줬니?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가 뭐 했냐고 물으면 되겠죠. 아하. 그녀가 뭐 했어? 어 이야기 해줬어. 그녀가 뭐 했어? 그녀가 이야기 해줬어. 아하. 이 대답만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이야기들을 해주었다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아하.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냐? 그녀가 뭐 했니? 무엇을? 그녀가 했니? 했었니? 아하. 아하. 그녀의 자매들과 예. 친구들을 예. 위하여 예. 그녀가 예. 어렸을 때 예.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고요. 예. 다 했던 거다 채빈아 제발. 어? 예. 그래서 What? What? 이듯이 이듯이 For a care? 아닌데? 했었는데 What did she? 하다가 뭔지 지난 시간에 내가 안 물어봤니? 물어봤죠. 그래! 그럼 네. 그녀가 뭐 했니? 라는 질문은 뭐겠어? 아 그녀가 뭐 했었니? What did she do? What did she do? 네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아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do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she do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기술. 자, 봐봐. 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 했는지 물으면 돼. 네. 네가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예.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배웠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게 뭐야? What are you doing? 여기 doing이 왜 있을 것 같아? 하다. 어? 하는 중이. 하다에 ing 붙이면 하는 중이니 있어서. 너는 무엇을 하니? 이건 뭘까? What do you? 아, what? 에? 맞나? 이거야? 아니요. What do you do? 아 네가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하겠지. 예, yeah, you do. 어. You do. You 어? do. 넌 숙제한다. You do homework. 어? 그러면 네. 이 대답 숙제한다. 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나는 숙제한다 만들어보자. 나는 숙제합니다. I do homework. 그러면 요 얘 뜻이 뭐야? 숙제한다지? 예.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넌 뭐하니? 라고 묻겠지? 예. 그럼 넌 뭐하니가 영어로 뭐야?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doing? 이야? 아니요. 아, What are you doing? 네? 예? 예? 아 무엇을 하는 중이니에요? 묻고 답해봐.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doing homewor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아, 뒷동사 o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얘는? 묶었다 묶었다. 얘는 뭐냐고?
이요. 비동사에 해 하는 중이니라고 물었으니까 하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뭐 하냐라고 물으니까 뭐 한다라고 대답하네요. 네. 어?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주. 이거는 하다시주. 응? 알려 해피. Yes, I do. 이런 대화가 말이 돼? 응? 뭐 어디가 틀렸어? 두. 뭐라 그래야 돼? 어? Yes, I am. 왜 그래야 되는데? 비동사로 물어봐서 비동사로 대답한다. 여기 뭐가 생겼댔어? I am 뒤에. Happy. 만약 yes I do면 yes I do happy냐 I am happy냐 I am 어? 뭐가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묻고 답하는 게 네. 어? 묻고 답하는 게 네. 맞아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어? 맞아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들어가줘야지 어?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And she wrote them down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댐은 뭐 대신 왔다 했었더라? 해리포터 해리포터 안만 길어봤자 It 그럼 이거 곧 책이 잘못된 거네 이렇게 해야되겠네 아니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거 다시 물어보는데 뭐 아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있어 기억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은 다 까먹었어 내가 네 머리가 나쁘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 예. 그냥 무신경한 거야 관심도 없고 어? 기억해야 되겠다는 어, 이거 꼭 다음번에 내가 선생님이 똑같은 거 물어봤을 때 응? 대답해야지 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네 이거 뭐 대신 왔어 뭔진 그 일단 뭔진 모른다 치자. 그럼 하나 대신 왔어, 여러 대신 왔어. 여러. 그럼 도대체 뭐 대신 왔까? 그녀가 그것들을 적어뒀다는데 뭘 적어둔 걸까? 스토리즈. 어? 스토리즈. 여기 앞에 스토리야, 스토리즈야. 스토리즈.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돼? 스토리즈. 그 이야기들을 적어뒀겠지. 네. 누구한테 해준 얘기? For her sisters and friends를 위해서 네. 톨드 했던 이야기들 다 적어뒀단 말이야 네 여기 보면 뭐 했다란 말이 나와 told 여기는 뭐 했대 what 제일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제일 앞에서 tell right 어? 말하는 거 얘기해주는 거하고 얘기 쓰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지 네 어? 그리고 right 그 다음에 뭐냐 어 JK 롤링이 어? 이걸 좋아했단 얘기했어 네. 어? 뭘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을 tell 해주는 것과 write 해주는 걸 좋아했대 네.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 네. 뭐 해줬고 told stories 해줬고 그 다음에 뭐 해줬대? wrote 해줬대 뭐를 스토리들을 네. 그래서 she wrote all the time wrote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And when? 언제 썼니? 항상 언제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래 언제 또는 어떻게 어떻게 썼다? 항상 썼다 언제 썼다? 항상 썼다 이래다 뜨고 싶으면 어떻게 또는 어떻게 물으면 될까? How did she wri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she's a famous writer 오케이 그래서 a famous writ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she? 끝? Now 오케이 그래서 What is she now?가 무슨 뜻이야? 그녀는 지금 뭐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she now? 그랬더니 She now she is a famous writer.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오케이. 얘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예. 얘 보고 우리가 단어할 때 만나봤을 텐데 얘를 보고 단어할 때 얘 뜻이 뭐라면서 배웠어? 엥 또는 이즈의 과거형. 과거형 얘는 그러면 이 형태는 무슨 형태란 말이야? 현재. 오케이, 여기에 뭐 보여요? Now. 지금 보이지? 네. 어, 얘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요. 얘하고 얘는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네.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네. 쓰기 시험 채점. 다음 사람 오세요.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Like to do so. She wrote Harry Potter.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And she wrote them down. She wrote all the time. Now she's a famous... Okay. 태빈이 쓰기 시험 퍼펙트. 그렇습니다. 클래스 카드 과제 제출해 주세요. 네.